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는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참 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느끼고 정말 삶 가운데 점점 이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불안하고 힘든 그런 삶이 되어지기 쉬운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에 속한 모든 이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얻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 관계에서 이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고 이 화평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얻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얻으려면 나의 자유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할 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히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얼마든지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 기술인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비량으로 생활비와 활동비를 조달해 가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복음을 전해서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물질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말 당신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 보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군인이나 포도원 농부나 목자나 밭가는 자나 곡식 떠는 소 모두가 다 마땅히 일을 했으니까 삭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9장 13절 보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당연히 교회에서 일하면 사례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량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보라 다른 형제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다 결혼해서 자기 부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결혼해서 그렇게 부인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정말 얻어보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가면서 헌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도 바울이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할 때 보면은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결혼해도 정말 그 제대로 결혼 생활이 안 됐을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예,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제한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장에서 팔리는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이제 시장에 팔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식 있는 사람과 지식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이 고기를 사다가 먹는 데 있어서도 지식 있는 사람 전혀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까지 이게 무슨 뭐 우상에게 뭐 드려졌다고 해서 내가 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고기 먹는 그냥 고기지. 그런데 또 이 지식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에 대한 이런 개념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 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만일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난 고기 안 먹겠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 얼마든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만일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 형제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얻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더 섬기고 좀 더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더 희생을 하는 이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할 때에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바로 남을 더 배려하는 희생적인 섬김이 있을 때 사람들을 더 많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얻으려면 나를 기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로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문화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들이 마음문을 닫을 그런 행동을 가급적인 삼가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먹는 것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이 피 있는 고기 먹지 않고요. 돼지고기 먹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 날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그런 생활 방식대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주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유대인의 이 규칙을 고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같이 자유롭게 교제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역시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창기와 또 세리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지내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부분도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들과 같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그것은 능력이 임하지 않고선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지 않고선 그게 힘듭니다. 정말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이러한 생활 방식을 정말 취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이 케냐 마사이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마사이들은 이 소똥으로 지은 집에 삽니다. 소똥으로 지은 집이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한 집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마사이들은 이 물이 귀합니다. 그 보니까 뭐 그 안에서 그냥 이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설거지 할 게 막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또 옆에 보니까는 양도 거기 그냥 같이 살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양을 끓이는 거예요. 누구를 주려고? 나를 주려고. 그러다가 안 맞으면 모르는데 보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성교팀들 다 같이 갔잖아요. 갔는데 저는 담임 목사라고 두 그릇을 주는 겁니다. 와, 정말. 근데요, 이 미디어 팀들이 얼마나 짓궂냐면 먹는 거는 찍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근데 제가 먹는 거를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아휴, 이렇게 나왔어. 그게 음식을 보고 막 기뻐서 막 먹어야 되잖아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예? 먹어야 선교가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케냐에서 우간다까지요, 3박 4일 동안 차를 타고 계속해서 갔다 왔다 22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교회당에서, 집에서, 곳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먹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손을 씻을 물을, 귀한 손님한테는 손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 물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먼저 꼭 줍니다. 그 제가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벌써 약간 변하겠죠. 이것을 옆 사람한테를 손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난 진짜 나는 금식하면서 집회하고 싶다. 금식하면서 그냥 먹는 것만 좀 피해주면 어떻겠는.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을 정해가지고 집회를 해도 계속 먹는 게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그분들과 같이 다 같이 손으로 먹고, 뭐 인도에 또 가면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손으로 다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지내는, 그들을 얻어보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보려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렇게 다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나라의 사람들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 목회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처럼 역시 목회자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목회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팬데믹 가운데 지금까지 이 재단을 하루도 떠나지 않고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자유스럽게 얼마든지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보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이 강단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세계적인 기근으로 정말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한테 호소합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 동생 데리고 가야 양식 얻어올 수 있어요.
베냐민 보내주세요. 강력하게 설득을 하는데, 아버지 만일 이 일이 잘못된다면 제가 이 동생을 대신해서 그 집안에 그 나라의 노예가 되더라도 우리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갔습니다. 요셉이 이 베냐민을 붙들어 놨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동생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평생 노예가 돼도 좋겠사오니 이 동생 좀 보내주라고 강력하게 요셉을 설득하는데, 와, 요셉이 감동받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그 집안을 살리는 바로 그 유다의 자세. 그래서 이 유다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의 화평의 나무의 숲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가정공동체, 바로 우리 그룹,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 또 내가 섬기는 직장,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나도 내 자유스럽게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얻으려면 상받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해 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함이란.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은 곧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군. 여러분, 큰 운동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겠어요? 철저히 자기 관리합니다. 먹는 것부터 자는 것, 그의 모든 스케줄이 승리를 위해서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합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힘들게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 사는 인생,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 쌓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또 포기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23년간 자체 성전도 없이 건물을 빌려서
이쪽 저쪽 이사를 다니면서 많은 세상은 그런 환경에 서름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교육부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사례비도 제대로 충분히 주지 못하고 또 제대로 지원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또 지난 1년 3개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선교하려고 할 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철저히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면서 선교를 할 때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교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곧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그룹의 그룹장님들, 가정교회 우리 목자님들, 또 이 부서를 맡아서 섬기는 우리 부서장님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그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충분히 본인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참으로 절제하고 그리고 그런 자유들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며 섬기는 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그 귀한 자신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을 포기하고 참 불편한 가운데서도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헌금을 드려서 그 귀한 사역을 도우려고 참 자신의 것들을 절제하면서 참 희생하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얻는 삶이 돼야 돼요.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더 희생하면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얻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화목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는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